네, 안녕하세요. 곰돌아진사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 김은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도장 안에 미리 들어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곰단 김도성 곰도관에 촬영을 하러 오게 되었는데요. 빨간 곰단으로 유명하다고 소문을 듣고 숨은 고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장님도 어떤 분이신지 선수분들도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김도성 곰도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오시죠. 아 지금 보시면 벌써 딱 눈에 띄는 게 인천시 곰도의 최우수 도장, 대한곰도의 최우수 도장 두 가지만 보더라도 대단함이 느껴지고 일단 또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7단이시네요.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 이때 보시면은 역시나 우승 트로피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또 옆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제 뒤에 보시면은 아 역시 우승기가, 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우승기가 종합 우승기, 학생부 우승기가 지금 이렇게 쫙 있거든요. 이런 우승기를 차지를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관장님의 어떠한 검도 철학이 좀 살짝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은사님이시네요. 검사 8단 박학친 선생님, 제 은사님이기도 하신데 박학친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저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한 분이신데 선생님을 생각하시는 마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호구함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지금 죄다 빨간색입니다. 붉은 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 이렇게 빨간 거 많은 거 처음 봐가지고 호구 갑 색깔이 검정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빨간 게 이렇게 많으니까 강렬하네요. 맞아요. 시합장에서 봐도 눈에 되게 잘 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께 또 왜 빨간색인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범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검단 김도성 검도관에서 사범 생활을 하고 있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검도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검도 경력은 19년 정도. 아, 19년 정도요? 사범님 검도 경력이 19년이시면은 관장님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지금 또 기대가 되거든요. 관장님에 대해서 살짝 호랑이요. 되게 크신 분? 크신 분. 몸이 크신 분이 아니고 마음이 크신 분. 잘생기셨네. 왜 그러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검도장에 대해서 둘러봤고요. 지금 제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도장이 엄청 깔끔하고요. 도장 마룻바닥인데 바닥도 엄청 좋습니다. 검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소가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요. 먼지 하나가 없네요. 선생님 지금 한번 딱 둘러봤는데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아, 아까 서두에 사범님께서 관장님이 호랑이 같은 몸이시라 그랬는데 네. 도장은 또 뭔가 좀 밝고 네.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을 네, 좀 네. 네, 자 이쯤에서 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주세요.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원래 안 맞습니다. 저는 김도성이라고 하고 7단입니다. 검단에서 부도심에서 검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도장 선정부터 해서 각종 대회 뭐 종합 우승 특히 학생부들이 좀 입상 성적이 좀 보였거든요. 김도성 검도관 어떤 검도관인지. 저희 도장은 관원이 충효입니다. 이 믿음대로 지금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성할 충처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효 부모님을 사랑하고 예 서로를 사랑하자 이런 관원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많은 상도 타게 되고 많은 관원분들이 더 생겨나게 되고 여기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입상 성적 큼지막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큼직큼직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전국 초등학교 대회에서 아이들 단체전 우승하고 여자부도 단체전 우승하고 도장 여자 친구들이 엘리트 선수 등록을 해서 지금 작년에 1, 2학년 친구들이 나가서 두 명 가지고 단체전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개인전은 전 대회 다 입상을 했습니다. 두 친구 다, 김시은 친구, 박윤수 친구가 거의 다 개인전 입상을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장님 어떤 분이셨다라는 거를 소문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들어 알고 있거든요. 관장님 입상 성적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랑할 건 없고 선수 생활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40살에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해서 수상 경력은 전국체전 5번 정도 우승하고 실업대회 뭐 이거 개인전 뭐 해서 우승한 것만 한 3번? 경기 실적 증명서 떼봤는데 총 입상한 게 한 60회 이상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전국체전 5회 우승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간에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딱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장님,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559 중에 갑 색깔이 네. 빨간색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의미가 뭐냐면 제 은사님께서 전국시전 때 징크스가 있으세요. 빨간 속옷만 입으시는데 저도 같이 따라서 빨간 속옷만 전국시전 때는 꼭 입었습니다. 근데 그래 빨간색? 저한테는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그래 빨간색을 입혀야 되겠다. 그런데 또 때마침 이 도장 이름도 이 검단이라는 뜻이 또 찾아보니까 검을 검에 붉은 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빨간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은 거의 다 붉은 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은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박하진 선생님은 현재 인천시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검도인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랑스럽게도 저는 그분의 제자이고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도장에도 조남을 허락도 안 받고 걸어 올려놓고 지금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많은 가르침과 지금도 지도를 받고 있고 인생적으로나 모든 걸 이끌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 우실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선생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관장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검도관에 대단한 고수들이 계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사범을 맡고 있는 김동혁 사범님과 박윤소 학생과 김시훈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검단 김도성 검도관에서 사범을 하고 있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죽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도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박윤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검도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김시윤입니다. 네, 관장님. 지금 사범님과 선수 두 분이 지금 자리 함께 하셨는데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김동혁 사범님은 원래는 다른 검도관에서 훌륭히 검도를 배우고 있다가 사위인 대회에서 입상이나 우승을 하는 게 꿈이어서 저와 인연이 돼서 만나게 돼서 저희 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면서 또 성인 시간에는 저와 같이 수련을 하면서 우승을 꿈꾸고 있는 김동혁 사범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박윤소 친구는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수련하고 초등학교 대회에서도 같이 저랑 같이 우승을 하다가 선수를 해보고 싶다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같이 수련하고 있는 박윤소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시윤 선수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저와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우승도 많이 하고 선수 생활을 열심히 도장 내에서 수련하고 있는 김시윤 학생이라고 합니다. 사범님이 네. 반대로 김도성 관장님을 소개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무섭기도 하시고 반대로 아이들 놀아줄 때는 자기의 모든 걸 한없이 내려놓으시고 망가지실 줄 아시는 겉은 딱딱한데 속은 부드러운 그런 관장님이십니다. 아마 그냥 싫을 겁니다. 되게 좋은 관장님이십니다. 네. 그 뒤에서 챙겨주시는 친절한 관장님이십니다. 학생분들께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검도하시면서 언제가 좀 제일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우승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우승했을 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옆에 친구도 한번. 첫 대회 나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첫 대회 나가셨을 때요? 첫 대회 나갔을 때 3등에서. 역시 입상하셔서. 원장님한테 혼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관장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도성 검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또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교검을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예. 비그레이. 야. 오. Let's go. She's so bad she never mess him. She bad. Yeah. I don't even care. I never have manners. No way. Yeah. Been a couple years yeah, I must test them. I do. Hey, sit while you rap cause you just can't stand it. Into my head, it gave me danger. I grew in and the girls go crazy. That's crazy. Yeah, holding me tight till I have my baby. Yeah, I'ma be a place till my age turn 80. I'm a big flow tsunami, I'm wavy. Had to her mom with a chick named Stacy. I just hear a beat go beat.